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상속을 이을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명분적으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랬어요. 행할지를.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 어떤 동작, 한 컷짜리 어떤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긴 인생의 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처럼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기준 없이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에베소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이 편지는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근데 그 주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제가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그 지혜를 갖고 사는 방법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세상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듯이 분별하고 또 잘 예측하고 또 허튼 결정하지 않고 그것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이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래도 누구나 추구하고 누구나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일까? 앞서 이 에베소 시민들을 중에 복음을 먼저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내용은 19절까지 이어질 텐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는데 근데 그 아는 방법은 우리가 살피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알미 아니고 지혜와 무슨 영?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IQ가 좋고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결코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그런 지혜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결국 도달하고 이르러야 할 삶의 목적지가 뭘까? 그리고 그 의미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유한 걸까? 그걸 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의 풍성함,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근데 그것이 막연한 부르심도 아니고 막연한 소망도 아니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뭐 이렇게 에드벌론 띄우듯이 이렇게 허공에 뜬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얼마나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는 분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 길을 쫓아서 가다 보면 낙심도 올 수 있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의 그 규모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혜.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기에 얼마나 그분은 전능한 그리고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우리가 세상 길을 가는데 공부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게 무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성공적인 길로 참된 길로 이끄는 것은 그런 지혜만으로 되질 않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이 시간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뭐 어떻게 아끼지?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헬라 말로 기회를 사라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 개념이 더 확실합니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예증을 하나 들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근데 이 달란트는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도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타국으로 갔어요, 주인이. 그걸 맡겨놓고. 그런데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다섯 달란트 맡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두 달란트 맡은 종은 두 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원금 그대로 갖고 왔어요. 땅에 묻었다가.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맡은 종은 열 달란트를 갖고 온 거고 두 달란트 맡은 종은 네 달란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묻었다가 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 열매 또는 결산의 초점과 포커스를 맞추기가 쉬워요. 그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대로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그 맡았던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들과 두 달란트 맡았던 종은 영어 번역에는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과 매치시켜 이야기를 좀 풍성히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기에는 바로 평상시 주인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 종들은 평상시에 아, 우리 주인님이 우리 사장님이 뭘 좋아하고 이 회사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비전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사장님이 우리 주인이 뭘 좋아하고 뭘 뜻하는지 평소부터 알고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에요. 즉시 가서 장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두 종에게는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고 극찬을 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얼마를 남겼느냐가 메시지의 초점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어떻게 돼 있죠? 넌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주지 않는 데서 취하나이다. 주인은 굳은 사람인 걸로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평소의 의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열매에 관한 문제입니까?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까? 예,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평소에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밀착하여 주인의 의도를 잘 헤아리고 있는 종들은 주인이 맡기고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뭐 했다? 장사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꼭 이익만 남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업해본 분들 여기 덜어 계시죠? 장사를 하다 보면 꼭 남기기만 해요? 손해보기도 하고 털어먹기도 해요. 그렇죠? 손해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종의 책임이 아니에요. 종이 맡은 걸 가지고 지금 당장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장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 의도를 모르고 어이구 이 손해 나면 어떡하지? 에이 그냥 땅바닥에 감추어뒀다가 돌아오면 원금이나 제대로 돌려주자. 뭘 안 했어요?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누굴 제대로 몰랐던 거죠? 주인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 몇 절을 보시냐 하면 7절을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 밀착돼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평소에 탱자탱자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나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절서부터 전부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갑자기 찬양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자, 여러분, 찬양이 등장하더니 감사가 주제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피차 복종하라 이런 것으로 오늘 문단이 결말이 지어집니다. 이게 각각 주제 자체가 다 별개의 주제처럼 느껴지는데, 그리고 왜 제일 중요한 듯이 보이는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18절은 건너뛰었을까?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찬양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제가 이거 아주 자주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은 같은 언어입니다. 다시요. 감사와 찬양은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노래라는 게 내가 즐거울 때 하는 거고 흥이 날 때 하는 건데 어떻게 마음이 슬픈 영화인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라, 감사하라. 왜 이 두 주제는 명령형으로 돼 있을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감사나 찬양은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때,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굳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비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에 마주할 때 감사할 수 없죠. 노래할 수 없죠. 그때 노래해야 되고 그때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관계를, 고난과 찬양과 감사의 이 얽힌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묵상을 통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위로가 힘들고 위로가 안 될 때가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의 고통이에요.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아니 왜 하필 저렇게 신실한 가정에 이런 혹독한 고난을 주셨을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의 일은 아니고 어느 노총각이 있었어요. 노총각이. 근데 이 노총각은 골드 총각이에요. 직장 완벽하죠. 대기업. 그것도 뭐 총각으로 벌써 직급이 높아요. 연봉도 높아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 소위 여러분들이 이상인 완전히 이 얼굴이 주먹만해요. 주먹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배우자를 찾는 기준이 높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어릴 적부터 신앙 생활을 통해서 꿈꾸던 홀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매를 꾸준히 품고 기도해 오는데 그게 어디 쉬운 문제인가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청년의 이 상황을 잘 아는 교우들이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올해는 꼭 이 청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드디어 해가 저물기 전에 어느 해 거기에 적합한 자매가 나타난 거예요. 늘 생머리에 긴 머리를 한 그리고 얼굴도 주먹만한 데다가 마리아처럼 생긴 그런 마리아과 얼굴, 아주 그 고상한 면모를 풍기는 그 고혹스러운 얼굴이에요. 여러분 고혹스럽다는 표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소설을 너무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선남 선녀의 정말 천생 배필이에요. 그래서 주례를 통해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상한 것보다 이상으로 정말 두 분이 알콩달콩 신앙을 꿋꿋이 지켜가면서 잘 사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 이런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지 않을까 하고 또 그 생명을 위해서 온 교회가 또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뒤늦게 덜커덕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매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복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출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사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촬영을 이제 산부인과에서 촬영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도 장애를 가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자, 이 상황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태중의 아기를 지우라 말라 누가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내 문제도 어려운데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결국 이 부부는 그들의 믿음대로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 확률을 알면서도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동안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의학의 진단대로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상황을 너무 가슴 아파한 어느 자매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대요. 앞으로 저 젊은 후배가 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무슨 질문이 훅 들어오더래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아들을 누군가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밀어 넣어야 했다면 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 질문 속에 그 답을 듣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런데도 이 가정에 닥쳐진 이 가혹한 시련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래요. 이해가. 그런데 그 아기를 출산한 자매가 그 다음 삶의 행동들을 보고 그제서야 이해가 들어오더랍니다. 언제나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아기를 누구에게든지 가서 오픈해서 우리 아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아기의 조그만 변화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을 검증해 줄 하나님의 친구가 필요했구나. 예? 하나님의 친구가 필요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점철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검증해 줄 하나님의 친구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변호자들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런 고난과 마주하면서도 찬양과 감사를 입술에 떨구지 않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하루 종일 맞았어요. 착고에 매여서 하루 종일 매맞고 저 습기가 가득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올립니다. 저 지하 밑바닥에서 누가 이렇게 슬쩍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놓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죄수들이 고요히 듣더라 그랬어요. 그건 깊숙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 기도 소리와 그 찬송 소리를 듣더라 그랬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어떤 성도에게 닥쳐진 시련과 가혹한 고통은, 고난은 누가 감히 평가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그 속에서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해 주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마주한 고난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여기서 마주할 때마다 왜 찬송하라 그러고 왜 감사라고 명령형으로 썼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그 에베소 시민들과 같이 살다가 그 삶에서 툭 떨어져 나와 이제 다른 길로 가고자 했을 때 그 마주쳐야 될 불이익, 손해, 고난, 이것이 사도 바울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권 밑에서 다른 길로 다른 삶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5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앞을 보세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 뜬금없이 왜 술 취하다라는 문제가 나왔을까요? 취하다라는 동사는 충만이라는 동사하고 어의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술은 여러분 다 저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해봤나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건강이나 건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앞으로 인생의 주도권과 지배권을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이양시키거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고백의 싸움이지 이것이 무슨 윤리의 건덕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그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와인은 이 술이 아니라는 은근한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와인 한두 잔 정도, 특별히 또 두 번째는 맥주 한두 잔 정도. 죄송하지만 제가 와인 하면 여러분들은
술 따라서 합니다. 자, 시작. 와인. 옳지. 맥주. 한 번만 더. 와인. 맥주. 술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의 그 회식 문화를 조금 알고 있어요. 야, 이 청년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버텨내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 웬만큼 거룩한 왕따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거 정말, 그러니까 MT, 대학 들어가면 MT를 데려가서 다 먹여요. 그리고 직장 이제 막 시작한 청년들은 또 회식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1차, 2차, 3차 다 끌려가서 술을 먹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갓 들어간 신입생이 직장 상자가 야 임마 받아 나도 교회 나가 나 장로야 뭐 이러면 에? 그 거절이 쉽겠어요? 이건 예의상 받아야 되는 거야. 일단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받으세요. 따라주면 받고 옆으로 조용히 치워놓으세요. 그리고 그 잔을 다른 데 붓고 거기다가 음료수 다른 걸 시켰다가 부어서 얼마든지 회식에 우리가 예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건 또 공동체니까. 그리고 안주를 드세요. 그거 가지고 입이 심심하면 그 공깃밥 하나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주를 다 때려 넣어서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던지. 술은 한 번 거절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허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문화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있는데 그는 수많은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담장 넘어 아이들이 뭔가 재잘거리고 지나가는데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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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영적인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말은 책을 펼쳐라 책을 펼쳐라 그 뜻이거든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열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탁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뭐 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여기도 방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근데 이 방탕이라는 말은 허랑방탕하다는 우리 개념의 그런 말이 아니고 철저한 헬라적 의미는 낭비하다 그 뜻이에요. 방탕은 낭비하는 거예요. 왜 낭비가 올까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던 모든 세월, 모든 방법, 모든 시간은 다 낭비요 방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열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다녔어요. 낭비가 왔죠. 이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낭비는 왜 와요? 왜 옵니까? 불순종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불러 뭐 은사를 구하고 그런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성령님께 지배되한다. 왜? 이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짧은 청춘의 시간이지만 겪어봤잖아요. 내가 또 내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다 겪잖아요. 그래서 오 성령님 내 인생에 철저히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처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내 모든 전인격을 붙들고 지배하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린 우리 의지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부 그 지배되지 않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고 방탕한 시간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생활을 낭비하는 거예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재경기도 없고 재방송도 없고 리허설도 없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리스도 일만이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술이 모든 단어의 총칭이에요. 이 세상 것들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또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